보시기에 저희는 사주가 어떤가요? 두 분의 궁합은 굉장히 유정하고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부부 같은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. 아 뭐야? 맞아, 그렇게만 띄우지 말고 뒤를 쫓아다니까. 뭐예요? 굉장히 이제 친구 같거나 파트너 같거나 지인 같은 궁합이면서 합이 좀 강해요. 지인? 아, 좀 맞아. 친구 같이. 네. 합이 강해요? 네, 그러면서 띠에도 합이 있고 태어난 날짜에도 합이 있고. 둘이? 네, 그리고 선우은숙님은 그 남편을 자식같이 바라보고 있거든요. 아,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. 네. 그리고 선우은숙님도 구본숙님과 비슷하게 계산이 잘 안 되시게 태어나셨거든요. 맞아. 아유, 사기당한 얘기를 여기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.